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하임 공포라디오는 최대한 매일 저녁 시간에 업로드될 예정이며 구독은 요구하지 않지만 구걸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린 두 자매가 집을 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밤늦게서야 돌아올 예정이었고 할 일도 없으니 심심해하던 언니는 집에서 숨바꼭질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진 언니가 술래가 되었고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쏜살같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 서랍 안에 숨었습니다. 이윽고 2층에서 다 셌다. 이제부터 찾을 거야. 라는 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층으로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리고 아마 언니는 숫자를 세는 동안 제 발소리를 들은 거겠죠. 그리고 여기저기 문을 여닫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동생은 안 들킬 거라 생각하고 서랍 안쪽에 숨어 몸을 웅크렸습니다. 문이 열려도 안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찾을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어느덧 시간은 흘러 여동생은 따뜻한 서랍 안에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어 찾았다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여동생은 찾았다 라는 소리에 실망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한 언니의 작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랍 안에 숨어 있는데 또 언니가 말했습니다. 찾았으니까 어서 나와. 빨리 나오라니까. 언니는 처음엔 밝은 목소리였지만 점점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빨리 나와. 나 진짜 화낼 거야. 그 사이 벽을 두드리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동생은 언니가 자신을 못 찾아서 화가 난 건가 싶어서 일단 언니를 진정시키기 위해 서랍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랍 밖에 나오니 언니가 보였고 언니는 옷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언니는 옷장 안에서 나온 작고 흰 손을 필사적으로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깜짝 놀라서 소리를 쳤고 그제야 동생을 발견한 언니는 깜짝 놀라서 손을 놓쳤습니다. 그 순간 작은 손은 옷장 속으로 사라졌고 그 이후 아직까지 다시 본 적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네엔 유령이 찍힌다는 흉가가 있었다. 친하던 친구를 설득해서 흉가로 향했다. 밤 11시 친구와 흉가 앞에서 만났다. 흉가는 더운 여름이지만 굉장히 서늘했고 사람들이 오가지 못하도록 테이핑 처리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궁금증에 다녀온 사람들이 왔다 간 흔적도 다수였다. 안에는 여느 흉가처럼 사람들이 살다 간 흔적은 있지만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다. 그런 흉가에 겁없이 나는 친구와 둘이서 들어가고 있었다. 핸드폰을 들어 여기저기 사진을 찍었다. 하지만 어느 사진에도 유령은 찍히지 않았다. 실망했던 나는 친구와 나중에 애들한테 자랑이라도 하기 위해 기념사진을 찍자며 친구와 흉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그렇게 실망감으로 가득했던 흉가 담력 체험은 마무리가 되었다. 그리고 주말이 끝나 등교를 했고 흉가를 함께 갔던 친구가 등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는 감기라도 걸렸나 싶었는데 선생님이 들어왔다. 얘들아, 오호가 금요일 날 하교하다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있다가 하늘나라로 갔다고 하더구나. 그랬다. 나도 유령을 찍은 것이었다. 그 흉가에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는 30대 남성입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을 자주 봤어요. 어릴 땐 심지어 사람과 귀신을 구분 못해서 친구들한테 저기 아저씨 왜 서 있지? 저기 아줌마는 왜 우리 보고 있지? 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놀림도 당하고 기분 나쁘다며 따돌림도 당했어요. 중고등학생 땐 어느 정도 머리가 커서 그런 존재들이 보여도 무시하고 지나쳤어요. 뭐 저에게 해를 끼친 적은 없었으니까요. 가끔 지나가다가 눈이 마주치면 시비 거는 깡패 형님들이 야 뭘 봐? 하는 것처럼 억울하다, 원통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걸긴 했지만 무시하면 끝이었으니까요. 문제는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였습니다.
언젠가부터 몸이 매우 피곤하거나 술에 취해 이를 때 어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제는 그 소리가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그 목소리는 정말 까불거리는 음성이었고 6살 정도의 남자 꼬마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꼬마아이는 주로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걸 말해주었죠. 제 앞에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고 있으면 야야 저 아저씨 며칠 있다가 큰 사고 난다. 내가 말해주면 살 수도 있고 아님 나랑 나중에 구경 갈까? 라는 식으로 말했고 당연히 무시했습니다. 항상요. 괜히 엮여서 좋을 것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그 아이의 말을 무시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11년 지기 친구와 술을 한잔했습니다. 그때 꼬마 아이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야야, 쟤 며칠 있다가 가족이 다 같이 파묻히겠는데? 이때까지는 저랑 상관없는 사람들이라 무시했는데 어차피 그 사람들도 제가 위험하다 해도 정신 나간 사람 취급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막상 눈앞에 있는 친구를 두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은근슬쩍 물었어요. 용아, 너 혹시 며칠 안에 가족끼리 어디 가냐? 그랬더니 친구 녀석이 놀라면서 대답하더군요. 너 어떻게 알았어? 내가 전에 이야기했었나? 이번에 부모님 결혼기념일이라 다 같이 여행 가기로 했어. 친구의 그 말에 저는 당장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워낙 오래된 친구라 제가 귀신을 보는 것도 꼬맹이 목소리가 들리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사색이 되어서 바로 집에 전화해서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겨서 이번 여행은 조금 미루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친구네 가족 모두 여행을 가지 않기로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그 결정이 남과 동시에 미칠 듯 머리가 아파오며 온몸에 힘이 빠졌고 말할 수 없이 기분 나쁜 느낌이 제 몸을 감쌌습니다. 꼬맹이의 자지러지는 웃음소리와 함께요. 그날 저는 친구에게 업혀 집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정신을 잃었거든요.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다시 꼬맹이의 이야기를 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시 평소처럼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22살 때 군 복무를 대신해 전라남도에 있는 한 산업단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꼬맹이에게 시달리는 채로요. 그날은 특근이 있어서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을 해 무척 힘든 날이었습니다. 다행히 다음 날은 쉬는 날이었고요. 같이 일하던 형님이 오늘 고생했으니 술 한잔 하자고 하셔서 술 한잔 하고 가서 푹 쉬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형님과 술자리로 갔습니다. 유독 피곤했던 날이라 그런지 빨리 취기가 돌았어요. 술자리가 끝나고 저와 형님은 각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역 근처에서 자취를 했는데 자취방으로 가려면 한 골목을 지나야 했어요. 집으로 가기 위해 그 골목에 들어섰는데 그 순간 꼬맹이가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도요. 꼬맹이는 계속 제게 말했고 깔깔거리며 웃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술도 취했겠다. 주변에 사람도 없겠다. 저는 화가 나서 소리 질렀습니다. 너 뭔진 모르겠는데 제발 좀 꺼져라. 다들 보시는 글이라 순화해서 적긴 했지만 실제로는 욕이란 욕은 다 했습니다. 서러워서 눈물까지 흘리고 있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었는데 누군가가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는 거예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고개를 돌리자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어요. 지금도 그 모습이 똑똑히 기억납니다. 하얀 머리를 뒤로 넘겨 비녀를 꽂고 한 손에는 지팡이가 있었고 위아래로 하얀색 계량 한복을 입으신 선한 인상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젊은 친구가 힘들겠네. 많이 힘들지? 그 상황에서도 저는 들키기 싫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는 사람마다 이상한 취급을 받았으니까요. 할머니, 제가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봐요. 신경 쓰시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할머니를 지나쳐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거 내가 없어지게 해줄게, 나 따라와 총각.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런 생각이 없어졌고 조금 전까지 미칠 것 같던 마음이 잠잠해져 할머니를 따라갔어요. 얼마나 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좁은 골목길 끝에 초록 대문 집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할머니는 끼익하고 철문을 열고 들어가서는 뒤돌아 저를 보고 웃으셨습니다. 할머니를 따라 들어갔어요. 이윽고 조그만 방 안에 갔는데 그 방은 아무것도 없고 작은 탁상 위에 촛불 하나만 켜져 있는 아늑한 느낌의 방이었습니다. 탁상을 사이에 두고 할머니와 마주보고 앉았어요. 잠시 후 할머니께서 입을 떼셨습니다. 쫓아버리는 건 총각이 할 일인데 내가 나타나게는 해줄 수 있어. 어떻게? 한번 만나볼텨?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어떤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제가 끄덕이는 걸 보신 할머니는 본인 머리카락을 몇 개를 뽑아 촛불에 태우시며 무슨 말을 읊조리시더니 할머니 옆으로 뭔가가 일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형태는 점점 모습을 갖추어 색동저고리를 입은 남자아이가 나타났습니다. 그 아이는 겉모습만 봤을 땐 그저 귀여워 아빠 미소를 짓게 했습니다. 그 아이가 나타나자 할머니는 읊조리는 걸 멈추시고 이젠 둘이 알아서 해. 내가 할 일은 이게 끝이야. 라고 하시며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가셨습니다. 방 안엔 저와 꼬마 아이 둘이 남았습니다. 꼬마 아이는 제 심정도 모른 채 방글방글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괴롭힌 아이인데도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침묵을 먼저 깬 건 꼬마 아이였습니다. 야야, 내가 그렇게 싫어?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꼬마 아이는 오히려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내가 돈 엄청 많이 벌게 해줄 수 있는데 싫어? 싫어. 그럼 나갈까? 아까 그 할머니가 나보고 가라던데. 이 대화 이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기억은 잘 안 나요. 대화가 이어지고 있을 때 할머니가 다시 오셨습니다.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짓고 계신 할머니를 보고 다시 앞으로 고개를 돌렸을 땐 꼬마는 사라졌더라고요. 할머니께서는 이제 끝났으니 총각도 집에 가. 나도 자야겠어. 라고 하시고는 제 어깨를 툭툭 치셨습니다. 연거푸 감사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가는데 술도 먹고 잠도 못 잤는데 몸이 굉장히 개운했고 그 이후 귀신의 존재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꼬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몇 해가 지나고 명절에 식구들과 함께 친할머니 댁에 가게 되었어요. 아버지께서 할머님과 옛날 앨범을 보시면서 추억에 젖어 계시길래 저도 우연히 앨범을 보게 되었는데 한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앨범 사진 속 할머니가 제가 그날 봤던 할머니였거든요.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지만 딱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놀라서 아버지께 이분이 누구시냐고 여쭤봤더니 내 증조할머니시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증조할머니에 대해 이것저것 여쭤봤습니다. 놀랍게도 저희 증보할머니께서 무당이셨다고 하더라고요. 동자승을 모시는 증조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딸 셋 중 한 명에게 무당일을 넘겨주시기를 바라셨대요. 하지만 셋 모두 원치 않아서 결국 아무에게도 물려주지 못한 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기가 약했던 저에게 동자승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 때문에 힘들어하던 저를 지켜주기 위해 할머니가 오셨던 것 같고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파주에 있는 부대에서 겪은 일이에요. 우리 중대엔 1생활관부터 12생활관까지 있었습니다. 그중 10생활관은 예전부터 안 좋은 소문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선임들이 얘기하기로는 신병이 전입을 왔는데 약간의 정신질환이 있는 관심병사였다고 합니다. 간부들 사이에서는 유심히 보는 병사였던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새로운 하사 간부가 왔는데
이 하사관도는 전 부대에서 안 좋은 일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간부는 신병이 정신질환이 있는 것을 모른 채로 다른 병사들과 똑같이 취급한 게 확인이 되었죠. 다른 병사들보다 못하자 간부는 꾀부리는 줄 알고 욕설과 구타를 했죠. 그렇게 신병은 결국 견디지 못하고 생활관에서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물대 앞에서 전투화끈을 묶어 목을 조여 자살을 하였습니다. 이런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십생활관은 오는 선임들은 잘 때 귀신을 봤다. 가위에 눌렸다. 물건 위치가 자꾸 바뀌어 있다. 라는 둥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십생활관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병쯤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생활관 선임 중 다음날 전역하는 선임이 있었습니다. 점호가 끝나고 취침 시간이 되어 불을 다 끄고 생활관에서 전역하는 선임이랑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다지기였던 보급관이 생활관에 들어왔습니다. 속으로 저희는 아, 이야기한 거 들렸나 보다 하고 마음 졸이고 있는데 보급관이 방금 저기 관물대에 앉아고 서 있던 놈 누구야? 하며 소문에 듣던 신병이 자살한 곳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희는 다 누워있었고 서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마침 남는 자리라 아무도 없었고요. 저희는 다 누워있었다고 했지만 보급관은 분명히 누가 서있던 걸 봤다고 하더군요. 그 일이 있고도 십생활관에서는 불침번을 서는 중 누군가 창문에 서있었다는 둥 복도 끝에서 십생활관으로 누군가가 들어가는 걸 봤다는 둥 계속 새로운 이야기들이 돌았고 결국 십생활관을 폐쇄하고 창고로 쓰기로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중학생 1학년 때 겪은 일이에요. 참 오래전 일인데 아직도 너무 충격이 커서 생생합니다. 영어 학원을 다녔는데 그 영어 학원 이름이 비비였습니다. 저희 학원이 굉장히 학구열이 높아서 중 1위여도 시험 기간엔 보충이 필수였어요. 대망의 시험 기간에 역시나 보충 시간이 잡혔고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투덜거리면서도 어쩔 수 없었는데 토요일 날 가려고 준비하려 보니 문자가 오늘 사정이 생겨서 보충 못하겠어. 미안해 우 선생님. 와 있더라고요. 일단은 당연히 기뻤고 보충을 철저히 하던 선생님이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월요일에 가서 친구들과 선생님께 무슨 일 있으셨냐고 여쭤보니 선생님이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지시면서 휴,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욱더 궁금한 표정으로 쳐다보니 금요일 밤에 선생님의 친구가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반가워하며 받았는데 친구가 서럽게 울면서 지금 자기 집으로 잠시 와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랍니다. 평소 이 친구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걸 알고 있어서 선생님은 두 말 않고 알겠다 말하고 대구에서 부산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 집에 갔을 때 기함을 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9층이었던 친구의 집 창문 밖으로 사람 형체가 보이고 축 늘어져서는 계속 툭툭 소리를 내며 친구의 집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친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는 엉엉 울고 있더랍니다. 경찰을 불렀고 알고 보니 윗집의 아주머니가 베란다 난간에 줄을 묶어 목을 베고 자살한 것이었고 축 늘어져서 바람이 불 때마다 창문을 계속 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친구를 위해 주말 내내 같이 서준다고 수업을 못한 거고요.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건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녀석은 그 집을 떠나온 이후로 귀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꽤나 좋아했다. 평소에 귀신을 자주 보던 녀석의 이야기다. 어느 날 아간 행군이 있던 날이다. 평소대로라면 19시에 취침을 하겠지만 그날은 2시에 기상하여 행군을 가야 했기에 20시에 취침을 들어갔다. 평소와 다른 취침 시간에 적응하지 못하고 몇 명의 잠에 못 든 후임과 간부들과 이야기를 하다 잠들었다. 결국 19시에 누웠지만 그래도 잠이 안 와 뒤척거렸다.
약 10명이 누워있는 네모반 안은 여름이라 바닥에 뿌려놓은 물로 매우 습했고 천장엔 빨간 취침 등이 그리고 불침번의 전투화 발소리가 어우러져 꽤나 공포스러운 분위기였다. 꽤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 꽤 하는 소리와 함께 벌떡 일어나는 것이었다. 대부분은 잠에 취해 넘어갔겠지만 난 그 녀석이 일어난 것을 분명히 보았다. 그 녀석은 반 패닉 상태로 덜덜덜 떨며 눈에는 눈물까지 고여 자기 발쪽을 가리키며 야간 행군 준비라 전투화에 전투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관물대 쪽으로 머리를 하고 발쪽은 네모반복도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다. 걱정이 되어 왜 그래 임마 라며 그 녀석 옆에 앉았을 때 그 녀석은 고여있던 눈물을 흘리며 저기 저 두 명 안 보이십니까?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스런 맘에 담배 한 대 피우며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니 자고 있는데 초등학생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며 꺄르르 하나 둘 셋 넷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 10살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둘이 다른 전우들을 폴짝폴짝 뛰어넘으며 숫자를 세고 있었는데 일어난 그 녀석과 눈이 마주치니 꼬마 아이들도 그 녀석의 발치에 멈추더란다. 그리고는 둘이 소근대며 이 아저씨는 우리가 보이나 봐 자꾸 내 눈을 쳐다보네. 일곱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 방송에서 많은 연예인들이 말하고 또 TV 프로그램인 서프라이즈에서도 소개가 되었던 너무나도 유명한 자유로 귀신 이야기입니다. 그중 두 가지 이야기예요. 한 남자는 회식 후 귀가길에 자유로에 진입했는데 한참을 달리고 있자 저 멀리서 한 여자가 손을 흔들며 서 있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곳에 사람이 서 있을 리는 없다는 생각에 속도를 줄이던 남성은 이내 그냥 지나칩니다. 다음 날 출근을 하기 위해 차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차에 타는 거예요. 누구세요? 라고 물으며 뒤를 돌아본 남성은 기겁을 했습니다. 어제 길가에서 손을 흔들고 있던 여성이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여자는 대뜸 XXX로 가주세요. 라고 하며 번지수를 불렀습니다. 남자가 나가라고 하며 화도 냈지만 XXX로 가주세요. 라는 말만 반복하기에 어쩔 수 없이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불러준 번지수엔 납골당이었고 남자가 뒷좌석을 돌아본 순간 뒷문이 열렸지만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자유로를 달리고 있던 두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저 멀리서 마치 택시를 잡듯 손을 들며 서성이는 여자를 발견했는데요. 야야 저 여자 어떻게 생겼는지 안 궁금해? 속도 줄여봐 이쁠 수도 있잖아. 라며 친구가 이야기했고 이내 운전을 하던 친구는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는 창문을 내리며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이내 창문을 내리던 친구가 창문을 급히 올리며 운전하는 친구에게 빨리 달리라며 소리쳤습니다. 일단 영문을 모르는 친구는 왜? 라고 물으며 차를 가속했고 사색이 된 친구는 한참을 지나 말했습니다. 저 여자 말야. 눈이 없었어. 여덟 번째 이야기입니다. 목동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은 야간 근무라 막차가 떠난 이후에 남아있는 승객과 시설물 점검을 위하여 플랫폼을 둘러보는데 맨 끝 스크린 도어가 열려있더랍니다. 친구는 고장인가? 싶어서는 상황실에 계신 분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저 55인데요. 여기 스크린 도어가 열려있네요. 어디? 오목교 쪽 맨 마지막? 네, 보셨어요? 제가 일단 강제로 닫아볼까요? 아니, 일단 놔두고 그냥 와. 그리고 난 뒤 돌아보니 문이 닫혀 있더랍니다. 그래서 잘못 봤나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는 넘어갔지만 직원분이 그 위치를 바로 알았던 게 조금 걸리더래요.
그 이후 3달 후 이번에도 야간 근무라 마지막 정리를 위해 내려갔는데 또 마지막 스크린도어가 열려있더랍니다. 또 고장인가 싶어서 상황실에 전화를 걸렸는데 스크린 도어와 승강장 사이에 떨어질 듯이 운동화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이키 맥스. 딱 한 장만요. 술 취한 취객이 놔두고 갔나 싶었는데 마침 상황실에서 전화가 왔더래요. 아,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저번 그 스크린 도어가 또 열려 있어요. 근데 이번엔 여기 운동화가 가운데 있어요. 아마 운동화가 끼어서 열렸나 봐요. 그리곤 대수롭지 않게 그쪽으로 걸어가는데 담당 직원이 황급한 목소리로 야, 죽지 말고 그냥 둬. 그냥 두고 나 기다려. 친구가 보길 그 운동화가 귀신이라던가 아님 뭐 무섭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그 운동화는 말 그대로 운동화였다고 합니다.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운동화였고 심지어 누가 접어서 신었는지 뒤쪽이 접혀있는 흔해 빠진 운동화 말이에요. 뭘 이런 거 가지고 직원이 달려오나 싶더랍니다. 혹여 누가 저쪽으로 떨어졌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고 머리를 내밀어 아래를 보니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그냥 직원이 오버하나 보다 싶어서 운동화를 주우려 하는데 운동화가 안 움직이더래요. 처음엔 껌이라도 붙어서 그런가 싶었는데 정말 바닥에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런 느낌이더래요. 그때 저쪽에서 직원분이 뛰어오면서 욕을 하더랍니다. 야이 XXXXX놈아, 야 XXXX, 내가 가만히 있으라 그랬지. 오자마자 뺨을 때리더니 너 괜찮냐? 라더랍니다. 황당 그 자체인 거죠. 화가 나기보단 멍해서 왜 때리세요? 라고 물으니 아무 말도 없이 집에 가 일단. 그래서 그냥 집에 갔다고 합니다. 다음날 친구가 직원분께 물어보니 그 친구가 앉아서 운동화 한쪽을 잡고 있었는데 스크린 도어 너머에서 손이 하나 나와서 반대쪽 한쪽을 잡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분은 아, 잘못하면 쟤 죽겠구나 라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욕을 하고 귀신에 홀린 건 아닌가 싶어서 뺨을 마구 때렸다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예전에 스크린 도어가 세워지기 전 한 여자아이가 지하철에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남자친구와의 다툼의 홧김이라고는 하지만 자세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같이 일하는 공무원에게 이야기 들어보니 그 외에도 사고가 많더랍니다. 나이 드신 한 분은 그 스크린 도어 뒤에서 어떤 여자아이가 유리를 두드리며 아저씨 이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늦게 내렸어요. 라고 소리치더랍니다. 아저씨는 깜짝 놀라서 상황실에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다 깨달았다고 합니다. 스크린 도어 뒤엔 사람이 서 있을 만한 공간이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다시 유리를 봤을 땐 아무도 없었고요. 또 한 분은 신입 시절 스크린 도어가 열려있는 CCTV를 똑같이 봤는데 웬 여자아이가 스크린 도어 뒤에서 머리만 내밀고 CCTV를 쳐다보며 씩 웃고 있더래요. 그리고 깜짝 놀라서 눈을 감고 다시 뜨니 스크린 도어가 닫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자주 열린 스크린 도어를 봤다고 해요.